네, 오늘장 간판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수 대표, 오늘장 간판주 좀 걸만하네요. 코롱플라스틱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력 거의 1위 종목 아닌가요? 네. 네, 상한가입니다. 네. 그래서 코롱플라스틱 오늘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봤을 때 일단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분위기를 바꿨고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네. 뉴스와 함께 주가도 강하게 뛰었는데 특히 이 회사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쪽의 전문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특히 복합 소재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플라스틱을 사출을 해서 나오는 쪽이 조금 더 강화된 그리고 또 경량화된 쪽의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물론 가격이 오르긴 했겠지만은 이 용도가 차량 경량화에 많이 쓰이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수요에 대한 그리고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기차의 필요 부품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연관시킬 수 있는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주가에 또 강하게 또 기대감을 반영시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관련된 뭐 에코플라스틱이나 코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다 강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원재료와 함께 같이 또 상승세가 이어졌을 때 판가를 인상하기 좀 쉽다라는 부분들 이쪽이 또 부각을 받는데 올해 보다 보니까 이번에 3분기에 매출액이 한 18% 늘어난 수준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한 27% 늘어난 수준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런 강한 이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최고 매출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11배 정도까지 떨어지는 관점으로 즉 실적이 좋다 보니까 밸류가 낮아지죠.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글로벌 업계 평균 13배 대비해서도 저평가다라는 관점이 나왔는데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오늘 30% 올라갔으면은 이제 살짝 또 올라가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나오는 흐름들 그리고 또 특히 막상 뚜껑을 열어서 실적 흐름들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업체라고 생각들고 있습니다. 네, 코롱플라스틱 앞으로도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봐주셨고 자 정태근 팀장께서는 오늘장 간판주 역시 원전 관련주를 꼽으셨네요. 네, 한전산업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전일부터 오늘까지 테마 상위의 랭크가 되게 되면서 약세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서전 기자는 일진파워 여러 가지 강한 종목들이 있지만 일단 한전산업도 오늘 여전히 7%가량 이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원전산업 같은 경우 어제 일단 산업부에서 먼저 예산을 증액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전 일단 상승을 스타트했습니다. 일단은 원전에 대한 예산 5%가량 증액을 했는데요. 일단 R&D 부분에서 그 부품이었던 국산화 그리고 BR&D 부분에서는 이제 해외 진출이었던 그 지원 예산 이런 부분들이 좀 책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월 달에 그 미국과 이 해외 원전 공동 수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체코 원전이라든지 뭐 사우디 원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던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때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저는 어쨌든 산업부에서 이 원자력 관련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탈원전 정책이 좀 수정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면서 그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어떤 그 예타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였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 한전산업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뿐만 아니라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핵원료 재활용 기술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까지 이제 상승 흐름을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전 사용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핵원료를 이용해서 4세대 원전 소듬 냉각 고속로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현재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당국의 승인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파이로 SFR이라는 기술적 타당성과 그리고 경제적 실현 가능성 그리고 핵의 비확산성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상용화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핵원료 재활용이라든지 소형 모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일부터 원자력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전산업을 꼽은 이유는 그 SMR을 통한 발전시설 증설로 증설하게 되면서
진행하시는 설비 운전이란지 정비 용역이라든 수주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한전 산업을 좀 꼽아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SMR 같은 경우에는 두산 중공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설비 운전이란지 그리고 용역 수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전 산업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6월 달에 7월 달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환매 관점에서 최근에 전기 뭐 수소 원자력 이렇게 해서 친환경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순환매 관점에서 다시 한번 원자력 테마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꼽아봤습니다.